이렇게 만들기만 하면 뭐해? 잘하고 있는 걸까? 어디 보여줄 기회도 없고.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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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긴 뭐가 없어. 여기. 여기지. 아, 뭔데요? 그건 바로 청소년 문화 예술의 날. 와. 아니 들어봐. 간단히 설명하자면 문화 예술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들을 모집하여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연말에 전시회를 여는 프로젝트야. 건축, 공예, 댄스 무용, 만화 애니, 미술, 디자인, 사진, 영상, 음악의 분야로 나뉘어 총 8개의 부스로 진행되지. 에이, 전시가 끝이에요? 어허, 무슨 말씀. 각각의 부스에서는 전시뿐만 아니라 그 분야에 관련된 다양한 체험도 할 수 있어. 또 부스에 있는 학생들과 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도 있지. 그럼 이 무대에서는 뭐하냐고? 여기서는 음악이나 댄스 무용 분야의 학생들이 직접 끼를 보여주는 공연을 해. 뿐만 아니라 올바른 문화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엄청나게 멋진 선생님께서 직접 강연도 하실 계획이야. 다 좋은데 신청자가 적으면 어떡해요? 걱정하지 마. 50명의 청소년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자신의 창작물을 전시할 기회가 생긴다면 참가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무려 44명이 참가할 의향을 밝혔거든. 그리고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SNS를 이용한 홍보를 통해 많은 청소년들에게 정보를 알릴 수 있지. 게다가 봉사기관과 연계하여 전시 참가자에게는 봉사시간까지 지급할 계획이라고. 에? 그럼 그 많은 인원을 모두 수용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아쉽지만 최종 인원은 지원자들 중에서 일정 인원을 선발하여 구성되는 방식이야. 만약 선발되지 못하더라도 다음 기회에 또 도전하면 되니까 너무 좌절할 필요도 없지. 그래서 차별성을 둔 점이 있지. 전시 참가자들이 1년 동안 전시할 작품을 준비하면서 직업과 관련된 현장 체험을 하며 더 공부할 수 있도록 할 거야. 또한 청소년이 주도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청소년 대표를 선출하여 이어나갈 거야. 아 그렇군요. 근데 저 아까부터 궁금했는데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아, 그 질문이 왜 안 나오나 했다. 이 프로젝트는 우리의 능력과 끼를 사회에 보여주고 청소년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 그럼 이런 생각이 들 거야. 도대체 취업의 기회가 어떻게 주어지는데? 자, 들어봐. 이 프로젝트가 진행된다는 정보는 각 분야와 관련된 국내의 여러 회사에 연락을 드릴 계획이야. 그리고 그중 전시에 오시는 분들께서 눈여겨보시는 학생이 있다면 직접 얘기를 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취업에 한 걸음 나아간다는 거지. 우와, 정말 좋은 기회가 될지도 모르겠네요. 그럼, 이뿐만이 아니지. 이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다는 점까지. 그야말로 청소년에 의한, 청소년을 위한 그런 의미 있는 행사다 이 말씀. 어때? 좋지? 솔깃하지? 자, 그럼 가볼까? 잠시만요. 같이 갈래?